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배우는 불교 유마경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금강경과 이제 법화경은 한역 경전을 이제 이주로 해서 그 영어로 이제 번역된 것을 쭉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고 이 유마경은 유마경에 대한 이제 해설이 되겠죠, 해설. 이거는 한문을 빼고, 뭐, 그냥 영어로 된 그 해설을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경의 이제 그 챕터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되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해본다면은, The scene is now Imalakriti's house in Vaishali. He is a wealthy merchant household. He is a husband and a father. However, he is also a powerful bodhisattva with Buddha-like qualities. 그러니까 챕터 1에서는 그 이제 암마팔라의 그 장면이었고 정원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씬이 장면 바이살리에 있는 이말라키리티의 이제 집이 되겠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 집 주인입니다. 상인 요즘 같으면 이제 비즈니스 그는 비즈니스맨이죠. 그는 또 남편이면서 아버지이고. 또한 부처와 그렇지만은 부처와 같은 그 퀄리티를 그런 성질을 가진 강력한 보디사트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제가 그 상인이지만은 또 가정을 가진 남편이고 자식으로 아버지지만은 그 부처님의 어떤 경지에 버금가는 그런 그 퀄리티를 지닌 그런 보살이다. 참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또, he enters dens of iniquity, such as gambling, parlors, the brothels, and the haunt of philosophy. Pursue of the other schools, but even in so doing, is merely appearing to conform with the ways of this world in order to bring sentient beings to realization of the truth. 그러니까 이제 그 유마거사는 도박장이라든지 뭐 무슨 매춘업사라든지 다른 학파의 철학자들의 어떤 소굴과 같은 그런 제약의 소굴에 들어가지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지만 그렇게 하여도 그는 단지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사람들, 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중생들을, 이 중생들이란 게 이제 센션빙스죠. 센션빙스. 금강경 할 때 많이 나왔죠. 선생님이. 중생이란 뜻이죠. 중생. 중생. 중생을 센션빙스 또는 리빙빙스로. 리빙빙스. 리빙빙스. 네? 리빙빙스. 리빙 빙스, 리빙 빙스, 리빙 빙스, 리빙 빙스, 중생,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그 세속의 다양한 사람들하고 접촉을 이제 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고. Note the echo of the famous quotation, Amnapali, in the theme,
emphasized here of abnormal qualities, ambivalent, even paradoxical relationship to sexuality and chastity. The same theme is revisited in an amusing anecdote in chapter 3, in which Vimalakirti made Mara, the Buddhist devil, by accepting 12,000 gatinis from him for his serving women. 그러니까 비말라키트리의 뭐 섹슈얼리티의 순결에 대한 양면적이고 심지어 역설적인 관계에 대해 여기서 강조된 주제에서 유명한 이제 그 창녀 암나빨리의 메아리를 이제 주목해보자 같은 주제가 3장의 재미있는 일화에서 다시 이제 언급되는데 이말라키리티가 마라 불교에서 말하는 악마죠. 악마를 그의 하녀로 삼아 그에게서 12,000명의 여신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마라를 뭐 이겼습니다. 이제 이런 그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교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화. 이말라키리티가 이런 그 사람들을 전부 교화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이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These gardeners have just been rejected by another advanced practitioner as improper. But Vimalakirti immediately takes the occasion to convert them toward ultimate awakening. 이 여신들은 다른 고급 수행자에 의해 부적절한 것으로 거부되었지만 그러니까 다른 고급 수행자, 아주 도를 많이 닦은 그런 도인들은 이 이제 하찮은 뭐 여신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거부해버렸지만은 비말라퀴리티는 즉시 기회를 이용하여 궁극적인 각성을 향해 그들을 개종시켰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그 좀 도가 높은 분들은 이런 그 악마적인 이런 그 여신들을 말하자면은 도저히 뭐 지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거부해버렸지만은 이말라키리티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갖다 컨버트했다. 개종시켰단 말이에요. 끌어들였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Here in now transpires that 이말라키리티 is the paying illness in order that he can exploit the simple visit of his fellow citizen to teach them. 그러니까 이제 비말라키리티가 동료 시민들의 동정 방문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이제 칭병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말라키리티 그 유마가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 그 병문안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병문안을 온 것을 이제 그 이용하여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병을 가장하고 있음이 이제 밝혀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병을 칭해서 사실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것처럼 해서 거기 병문안을 온 사람들을 병을 가장해서 이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가장을 했다. 이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얘기고 He teaches one such group of visitors abou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pparent impermanent material body which is prone to such sickness and the true body of the Buddha. This is one of the earliest developed instances of Dhammakaya. Dhammabodhi, doctrine known in Mahayana literature. 그러니까 그는 그러한 병에 걸리기 쉬운 겉보기에 무상한 물질적 몸과 부처의 참된 몸 사이의 구별에 대해 그런 방문자 그룹 중 하나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마헤나 문학에서 알려진
단막가야 교리의 가장 초기 개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말라키리티가 지금 아파 누워 있지 않습니까? 아파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무상한 몸의 몸을 얘기하죠. 몸. 병이든 몸, 이거는 무상하다, 이거 무상. 무상. 아, 임퍼머넌트라고 그래요. 임퍼머넌트. 무상. 이걸 아니짜라고 그래요. 아니짜. 빨리 오라. 아니짜. 아니짜. 이 몸에 어떤 그 아프고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것은 무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리고 True Body of Buddha. True Body of Buddha. 부처님의 어떤 몸. 부처님의 몸. 불신이지, 불신. 부처불자, 몸신자, 불신. 또, 담마 바디. 담마라는 거는 이제 법신을 또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그러니까, 그 방문하는 병문안 온 사람들이 보통의 어떤 그 몸에 어떤 무상을 이제 느끼게 하고 또 부처님의 그 법신, 불신을 이렇게 느끼게 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 그러니까 이제 이 대승불교의 어떤 그 가르침을 은연중에 지금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이것을 비유해서 그 방문자들에게 이제 암시를 주면서 가리킨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더 부다 챕터 3로 이제 들어갑니다. 더 부다 successfully appeal to a string of his most advanced non-mayana disciples, Mahasiravakas, and also to three bodhisattva and householder to visit Imalakiriti and ask after his health. 그러니까 부처님은 1년에 이제 가장 진보된 비대승 제자, 마하시라바카스라는 거는 이 대성문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성문승들. 많은 그 성문승들. 와, 그 다음에 그 보디사트바. 쓰리, 세 보디, 보살들과 또 집주인이 연속적으로 비말라키리티를 방문하여 건강을 돌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 이제 대승이 아닌 뭐 소승 그런 대성문승들하고 또 보디사트바 세 보살하고 보디사트바 이 세 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집주인의 이제 연속적으로 유마거사를 한번 방문해봐라. 방문해서 건강을 좀 살펴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호소를 한다는 얘기고. They all refuse, saying that on prior occasions when they met with him, he showed them up in his understanding of various doctrines. Imalakiriti is typically portrayed in these recounted exchanges as having trapped by a kind of paradoxical and contrary rhetoric which on the surface makes no sense.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이제 이전에 그를 만났을 때 다양한 교리에 대한 이해를 보여줬다고 이제 거절합니다. 뭐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께서 대성문승들과 또 세 보살과 어떤 그 이제 집주인에게 이말라키리티 유마거사를 좀 만나가지고 건강을 좀 가서 살펴보도록 했을 때
하라고 했지만은 이들이 이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가서 만났을 때, 있을 때 이제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얘기지. 그 교리에 대한 이해를 보여줬다고 이제 거절합니다. 그래서 비말라 키르스는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종의 역설적이고 반대되는 수사학으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해고된 이러한 교환에서 이제 모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유마 거사가 일종의 역설적이고 뭐 이 좀 이런 그 반대되는 수사 레토릭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가겠다 하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For example, he bested Sariputra on the topic of sitting in meditation by asserting that the true meditation is in fact a string of things bearing no obvious resemblance to meditation, such as having no body in the visible world or abiding in a state of complete meditative cessation, normally held to resemble physical death to the untrained eye, while at the same time engaging actively and perfectly in all the niceties of monastic deportment.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진정한 명상은 실제로 보이는 세계에 몸이 없거나 완전한 명상 상태에 머무는 것 같이 명상과 명백한 유사성이 없는 일련의 것들이라고 이제 주장함으로써 명상에 앉아 있다는 주제에 대해 이제 사리부를 능가했습니다. 보통 훈련되지 않는 눈에는 육체적인 죽음과 유사한 것으로 여기 동시에 모든 멋진 수도 원 행동에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찹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마거사의 그 어떤 그 명상 또는 그 어떤 그 이제 말하자면 경지가 사리부를 이제 능가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에는 보디사트바 만주수리 conventionally understood as the embodiment of supreme wisdom is persuaded by the Buddha to be the immortality, albeit with some difficult immortality miraculously transforms his apparently narrow and humble abode into a vast cosmic palace, thus creating enough space for the throne Manjusri has brought him. 만주수리라는 게 뭐냐면 문수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수보살. 만주수리, 문주보살.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은 사만다 바주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주수리 보살, 일반적으로 최고의 지혜의 화신이죠.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이제 행, 원력, 행을 이제 상징하죠.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비말라 길들을 방문하도록 부따에 의해 설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문수보살을 이제 보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설득되어서 뭐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을 시켜서 이말라키리티를 한번 방문해 봐라. 그 이말라키리티는 이제 그 겉보기에 좁고 겸손한 거처를 광대한 우주 궁전으로 기적적으로 변형시켜 만주수리가 그와 함께 가져온 군중을 충분한 공간을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이말라 키리테가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처음에 문수보살은 참 최고의 지혜의 화신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이말라 유마거사를 한번 방문해 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뭐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설득이 돼서 이제 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그 비마라 키리티가 유마거사가 그 이제 있던 그 공간을 기적을 일으켜서 크게 넓게 이제 만들었다 이거예요. 만들고 거기 같이 온 문수보살하고 같이 온 그 군중들이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 Vimala Kirti explains his illness in spiritual terms, equating it with the fundamental existential malaise of all sentient beings. According to this discourse, the true cure for all ills is also spiritual, and involves the achievement of a state of non-self and non-dualism. 여기 이제 중요하죠. Non-self. Non-self라는 건 뭐냐? 무아지, 무아. 아, 무아. 무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non-dualism, 불의가 되죠, 불의. 그러니까 비말라 키리티는 자신의 병을 모든 중생의 근본적인 실존적 불안과 동일시하면서 영적인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병든 것은 유마 이말라 키리티 개인의 어떤 그 병이 아니고 이것은 중생들의 병이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근본적인 실존적 불안과 동일시했다 이거. 그리고 유마가 병들면 중생이 병들어. 중생이 병든 것은 유마가 병들다. 이 담론에 따르면 모든 질병의 진정한 치료는 또한 영적인 것이며 모아와 불이로의 상태의 성취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은 유마가 병을 가장해서 누워 있었죠. 이것은 어떤 그 무상한 도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중생들이 어떤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정신적 불안과 어떤 그 정신적 병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한 것인데 이것을 어떤 그 치료는 이제 바로 영적인 것인데 여기서 이제 모아와 불이론을 이제 제시하지 않습니까? 모아. 그러니까 모아와 불이론을 이제 제시해서 중생들이 그 병으로부터 나아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나아지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on-self를 안았다라고 그러죠. 안았다. 안았다라는 게 non-self예요. 무아. 모든 어떤 실체는 내가 그 있다는 게 아니거든. 무아거든, 무아. 전부 해체해버리면, 어떤 그 색수상 행식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색수상 행식이라는 오온으로 이렇게 가압된 거거든요. 그걸 가, 알아, 우리 가. 진짜 내가 아니고, 가. 그러니까 모든 이 존재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존재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어떤 그 구름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다가 또 생기는 것이고 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아 사상을 지금 영적으로 모아 사상을 지금 강조하면서 또 불이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불이론 불이 사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상대적 대립을 초월해서 중도적으로 화합, 원용, 화해. 그것을 이제 불의사상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유마경은 그래서 불의사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사상. 이것을 learn dualism.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너냐, 나냐, 뭐 선과 악이냐, 뭐 크고 작다. 이런 어떤 대립적 개념을 갖지 말라. 조화를 이루어서 화해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마경의 그 취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마거사가 병을 이제 침병해서 그 문병원 사람들에게 병을 가장해서 뭔가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무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임퍼머넌트를 무상을 가르치고 또 동시에 무아를 가르쳐 무아. 넌셀프를 가르쳐. 나라는 어떤 존재가 영원하고 거기 집착하지 말고 또 모든 것은 넌 두알이다. 넌 두알. 응?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분별하고 뭐 선과 악이라든지 죽음과 삶이랄지 뭐 이런 것을 이원적인 그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관념으로 보지 말고 응? 하나로 이렇게. 그래서 유마경은 불의 사상을 지금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비로소 지금 이제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화를 알고 무화라는 것을 알고 불이론이라는 그런 것을 알아야 어떤 그 성취가 된 말하자면 진리를 성취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이제 지금 전개되고 있죠. 전개. 그러니까 그래서 이말라키리티 니데사 수트라는 이렇게 이제 그 불의 사상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참 유마경이 뭐 보면은 사실 알고 보면 뭐 간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유마경을 통해서 아주 그 철학적이고 또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불교의 어떤 최고의 경지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상 정등 정각의 그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이 경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가치 있게 보면서 수지 독송하면서 유마경에 나타난 불의 사상을 지금 이제 공부하고 이제 체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그 말하자면은 이제 번역본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마경 4강을 여기서 이제 마치고 또 다음 장면을 또 이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